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빵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당신의 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75 생신을 맞이하시는 우리 수도원의 이요한 수사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떠나는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종을 이 미사 중에 간구하며 우리 동안 주님의 파스카 신비를 합당하게 방해하여 하기 위해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하이다. 열왕기 상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하신 말씀을 두고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수로 수군거리들 마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습니다. 누가 내게로 오면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책에 그들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쓰여 있거니와 아버지한테서 듣고 배운 이는 모두 내게로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그이 말고 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이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진실이 진실이 말하거니와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이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사느냐, 잘 못 사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럿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거래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제대로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잘 산다는 말은 부자로 산다는 것을 뜻하고 못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가난한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 즉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고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란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저는 비정원 초등부, 초중등부 복사단원들에게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근년에 몇몇은 유튜버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조물주보다 위라는 건물주가 꿈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의 꿈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가 아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그 일이 의미 있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듯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자신의 돈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건강식품, 장수불로식품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만일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음식이나 약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구해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살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먹고 없어질 빵이나 먹고도 죽을 빵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빵, 생명의 빵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건강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생명의 빵은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생명에 내 생명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일치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로 유명한 신영복 선생은 말년에 출판한 담론이라는 책에서 기존의 관계의 최고 형태는 입장의 동일함을 훨씬 뛰어넘는 곳에 있다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 깨닫게 해주고 키워주는 관계가 최고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사람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최고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관계의 최고 형태는 단순히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키워주는 관계를 넘어 원수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관계입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성체를 모시며 사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최고의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미사 성제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 끝에 생명의 주님과 하나 되어 파견되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과 힘을 다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바울 사도의 권고대로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곳에서부터 영원한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Thank you.
당신 아들을 통해 인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구워보시어 신앙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본받아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급변하는 저희 삶을 굽어 살피시어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의 희생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득만을 샘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와 환경파괴 현상을 주의하여 후세에게 평화로운 삶을 물려주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간병인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며 마음의 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이들에겐 좋은 이웃을 만나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길가에 참석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의 주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각자의 받을 몫을 잃지 않고 지향하는 바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주님, 오늘 성 도미니코 사제의 주기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조 도미니코 주사에게 수도 생활에 필요한 은총 내려주시며 75세 생신을 맞이하는 이유한 주사에게 하늘나라의 여정을 향해 가는 것에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와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남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부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맛가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죄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그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사부 성 베네딕트와 그 밖에 모든 스님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종으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하늘의 교육을 중보시며 주님의 성교왕 프란치스코와 저희 신교 찰리와 요한 모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세상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부천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가족의 기원도 더불어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뜻인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에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은 모두 주님의 나라에 더불어이 받아주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전능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살루타리우스 모니티 에시나 인스티투시오네 포르마티 아우레무스 디체레 아우레무스 디체레 Yeah.
하늘나라에서 주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으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수도원에서 종신소원이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본당 이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제 끝나시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